봄꽃 축제가 무르익어가는 요즘 여의도 한강공원은 꽃을 구경하는 시민들로 붐빕니다. 저마다 사진을 찍고 꽃길을 걸으며 봄맞이의 한창인데 일부 구경객들의 행동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. 다 마신 음료잔을 두고 가는가 하면 훼손된 꽃나무 가지도 보입니다. 길을 가다가 먹고 나서 쓰레기 좀 처리하기가 어려울 때 좀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. 즐기는 건 좋지만 또 개인이 각자 책임을 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거나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꽃나무가 부러져 있는데요. 이렇게 꽃가지를 꺾는 행위는 벌금 10만 원에 해당됩니다. 또 옆에 보시듯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역시 지자체의 단속 대상입니다.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축제 2주 동안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44톤. 평상시에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명확한 분리수거와 지정된 곳에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 지난해부터 축제 구역 내 술을 마시는 행위는 전면 금지돼 야외 취식 시 주의해야 합니다. 꽃 구경을 방해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입구 길목엔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고 바로 옆 도로엔 관광객 버스 등 불법 주정차 차량도 보입니다. 이렇게 늘어선 노점상들은 통행을 방해하거나 화재 위험성을 높이기 쉽습니다. 또 불법 주정차는 진입하는 차량을 방해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견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. 행사를 주관하는 구청은 시민들의 쾌적한 꽃 구경을 위해 행사 구역에 쓰레기통을 늘리고 현장 인력을 추가 동원했습니다. 20곳에 60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뭐 캔, 병, 종이, 비닐 이런들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혹시 그곳에 이제 자원봉사자 및 그 환경미화원들을 배치하여 시민들을 배출할 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